이 골목도 참 재밌네요. 바로 뭐 이런 전통적인 한국 아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 예술의 거리니까 그 이런 공공 아트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작가들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 참 멋있네요. 근데 한국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한국스럽지 않은데요. 네. 중국의 양귀비를 형상해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 그렇구나. 한 100년 이상. 오, 가격은요? 가격은 저렴하게 한 15만, 20만 원 정도. 그래도 가격이 있네요. 이게 그 돌로 이렇게, 예.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거라. 그래요. 네. 흙입니다. 흙. 구운 겁니다. 아, 그래요? 안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한번 좀 구경할게요. 괜찮으시면. 그래도 가게가 좀 어른해도 지금 광주에서 그래도 유명한 작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승윤 선생, 한의원. 네. 우재길, 박상서, 정승조, 아주 다양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그림 보면 조금 저희 할아버지 그렸던 그림 생각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할아버지 독일에서 옛날에 그림 그렸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0년 가까이 된 그림. 그러니까 딱 저희 할아버지 그때는, 네. 그 그림 그렸을 때 원래 이 서양과 유럽에서 다 이리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일본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일본 가서 배우고. 네네네. 네, 정말 되게 다양한 작품인데요. 여기 보니까. 네. 예술의 거리는 언제 생겼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죠? 예, 이 거리가 형성된 데는 1970년대, 50년 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광주시에서 지정해 준 게 1987년도부터 이게 예술의 거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화돼서 가게가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네네. 옛날에가 더 많았죠. 그쵸. 지금은 약간 세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선생님 한번 찍어도 괜찮아요? 네, 예예.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마 옛날에 문 있었나 봐요. 근데 문 또 있고 문 3개? 얼마나 부자집인가. 이렇게 문 3개 부여하는 게. 근데 이 집도 완전히 옛날 아니라도 한참 되는 것 같아요. 이 집 아직도 광주에서 이렇게 오래된 집이 많아요. 점점 없어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옛날 집 좀 많이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래? 조용히 해. 난 착한 사람인데.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보이네요, 여기. 이거는 사실 100년 이상 된 학교인데요. 이거는 그 광주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고 아직도 100년 넘었는데 아직도 학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사실 이 건물은 그 약간 일본 사람들 사실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원래는 처음에는 190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설립했을 때. 그때는 사실 그 여기 일본 아이들만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 45년 후 사실은 여기 한국 아이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신기한 게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는 요새는 옛날에 여기 다녔던 일본 애들은 지금 다 노인 되는데 그 사람들 가끔 여기서 돌아오고 이런 장소 다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한국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인가 그 꼭 세 가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순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등나무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더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하나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엄청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는 그 소녀의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모든 학교 한국에서 이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녀상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그런 소녀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때는 애들에게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해라 하는 의미로 학교에서 저렇게 소녀상을 해놨던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자도 많이 교육받아야 된다. 뭐 이거를 되게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시절에는 아마도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공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 보면 또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이거는? 네. 처음부터 있었어요? 1945년도에 준공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학교 교문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네네네. 이쪽 옆으로 가보면 네. 또 이발소가 있거든요. 이발소요? 네. 1963년도에 네, 군의 그렇구나. 그 이발관 개소라고 저희 학교 연여계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시절에 그렇게 그 학생들이 이발을 했던 그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지금도 이발을 그리 아 진짜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많이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면도 한번 좀 받으려고요. 예. 예. 와, 이 가게 정말 특이하네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오래된 가게입니다. 아, 예. 예. 선생님, 이 가게 정말 보면 약간 역사 뒤로 가는 느낌 좀 있는데 이런 가게 사실 광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얼마나 됐어요, 이 가게는 여기? 한 70년이 좀 넘었습니다. 와, 70년 넘은 가게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방금 여기 중앙초등학교 한번 방문했는데 예. 원래 이거 학교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 학교 근혜입 왔습니다. 아, 원래 옛날에 애들이 여기 왔었어요. 네네네. 여기가 교직원만 지금은 오시는데 예.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안 와요. 아, 그래요? 옛날에 이거 단물 막아가고 이제 네네네네. 폐쇄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는 학교하고 완전히 연결됐다고요? 옛날에는 연결됐는데 지금 나와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쪽으로 문 나가면 아마 거의 바로 학교잖아요. 네. 사실. 여기 문인가 봐요. 여기 바로 학교 있네요. 진짜. 옛날에 진짜 여기 바로 들어올 수 있었네요. 이리 앉으세요, 변도셔. 아, 예, 예. 이분은 영화 배우는 안 수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압니다. 네. 제가 고마워하죠. 그 위문 되겠어요? 아니요. 가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정말요. 제가 한번 몽골에 있었을 때 거기는 내가 얘기했어요. 예. 조금만 잘라주세요.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초커트로. 근데 내가 머리가 좀 길었어요. 조금만 좀 빼주시고요.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나중에 전 머리는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거의, 그래요? 예, 거의 스님 됐어요. 이 머리가 선생님 머리는 이 머리를 길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길어야지 얼굴이 어울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단골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얘도 처음 해봤던지. 처음 해보시죠? 그렇죠. 안면도요. 네. 이발소에서. 맞아요. 그냥 너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모래만 자른 애를 가는데 면도해주는 게는 진짜 오래됐어요. 없어요. 네, 많이 없죠.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10년 절반 지은 것 같아요. 조금 옆으로. 네, 딱 좋아요. 웃어도 됩니다.